똑같이 하려니까 아, 나도 너무 웃겨가지고. 실제 여성분이었었다면서 이병헌 씨. 그 모델분 또 다른 이 스텝까지도 다. 다 바뀌셨대요. 그 이병헌 씨랑 저만 이렇게 바뀌었어요. 참. 내가 이병헌보다 못한 게 뭔데? 아이고. 다른 컨대 김진현 씨는 완벽한 개그맨입니다. 2013 대표 대세녀이자 UFC가 난 최고의 섹시스타 강예빈 씨와 이수정 씨는 완벽한 몸매로 남심을 사로잡고 있는데요. 본인 몸매에 좀 자신이 있으세요? 없죠. 잘하신다. 저는, 저는 라인이 좋으니까. 본인의 몸매에 본인이 얼만큼 만족하실지도 좀 궁금한데. 저는 만족 안 해요. 만족을 한다면 관리를 안 하겠죠. 아, 위험해. 지금 이 몸매를 만족 안 한다 그러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. 그러니까요. 네. 진짜. 어, 진짜. 이거 잘못하면 안티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컴플렉스 하나 공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컴플렉스는 너무 많은데? 뭐 이런 손에 굳은 살도 많고 굳은 살도 많고. 아니 뭐 강예빈 씨 정말 그게 다예요? 몸매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. 신경 많이 쓰죠. 솔직히 많이 쓰고 촬영 있고 거의 안 먹어요. 많이 붓는 체질이라서 우유 많이 먹고 자고. 저도 되게 많이 붓는 체질이라 예, 예. 촬영 전날에는 예. 10시 이후에 안 먹어요. 이렇게 좀 이렇게 앉아가지고 배에 힘을 주고 있으면 뱃살이 그래서 잘 안 쪄요. 김준현 씨 아? 지금 자세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아이고 나 또 방귀 뀐다. 힘 주고 네, 괜찮아요. 네, 한밤의 TV원의 시청자 여러분 시원한 여름 보내시고 행복하세요. 이름만 들어도 브랜드인 설경구, 문소리, 단일혜인이 직구 인터뷰입니다. 줄 사는 울소니 씨는 코믹감이 상승하셨고요. 매력 터지는 단일혜인 씨까지 그 직구 인터뷰 시작할게요. 대한민국 명품 배우들이 펼치는 축구 토크쇼입니다. 지금 장난하냐? 그래. 코믹 액션부터 비밀스러운 러브라인까지 영화 스파이가 찾아왔습니다. 이렇게? 아니야, 이거 나가면 안 되겠다, 방송에. 이렇게 이렇게 의외로 성공해요. 왜 웃어? 예측 불허 폭소만발 반전 넘치는 직구 인터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랜만에 뵙네. 단일혜 씨 진짜 오랜만이에요. 오랜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온 위험하게 잘생긴 남자 단일혜니. 네, 혜니잖아요. 네. 한국 이름 하나만 지어볼래요? 덕수 어때? 덕수. 나 철수 좋아요. 철수. 한국의 많은 분들한테 여자친구 소개 좀 해주세요. 저한테 보여줬잖아요. 있어요? Girlfriend. Oh, my girlfriend. 진짜요? 여자친구 망고를 소개합니다. 이번에는 그 아줌마 배우랑 하셨고 같이 공연하고 싶은 여배우가 뭐 있어? 무슨 전화, 전화 왔습니다. 여배우한테 전화 왔나 봐. 누구니? 누나. 김혜수 씨? 근데 나랑 또 하고 싶죠? 당연하죠. 미쳤구나, 미쳤어. 평소에 여자를 유혹하는 혜니만의 기술이 있다면? 기술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그냥 뭐. 그러니까 뭐 기술 그 필요 저녁 없어. 먹는 거? 저녁만 먹어도 여자들이 다 넘어오나요? Usually. Sometimes, yeah. 이제 해석이 너무 괜찮으시잖아요. 보통 대개. 되게 다른 역할에 도전해보고 싶다. 항상 카메리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. 카메리. 정우성 씨랑 둘이. 더맨더머라든지 잘 어울린다. 진짜 멀쩡한 두 사람이 야, 이거? 진짜 잘생겼다. 나 그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. 천만 관객을 가득하겠네요. 혹시 친한 할리우드 배우 휴 잭맨이랑 가끔 연락하고 그 데이블 키치 거기서 일하는 거랑 여기서 일하는 거랑 어디가 더 마음이 편해요? 한국에서 네. 촬영할 때 약간 그런 가족 같은 느낌 있잖아요. 미국에서 그런 거 없어요. 완전 그냥 비즈니스잖아요. 한국도 다 그렇진 않아. 우리니까 스파이 편에 탑승해주신 승객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실 스튜어디스 문소리라고 합니다. 문소리 정체를 모르는 아니 느낌 아는 역할의 문소리. 아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모실게. 뭐 개그 콘서트야? 우리 신성일 대 선배님 선생님이 가장 섹시한 여배우로. 문소리 씨를 뜨고 내가 고전적인 섹시미가 있나 보네요. 몸매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? 몸매? 내가 언제 뭐 외모에 대한 자신감으로 살았나? 그냥 알 수 없는 자신감으로 살았어요. 나랑 비슷하네? 비슷한 거야 오빠. 저 이거 드실래요? 박하사탕. 그래. 아, 건지 마마.
실제 남편분이 7번 봤습니다. 저 말 안 하고 넘어가고 드시는 분이 있어요. 우리 남편 스파인 거 같아.